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시뮬레이션 솔루션의 시뮬레아 웍스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스트럭처럴 메케닉스 엔지니어 롤은 실제 상황에서 제품의 작동 방식을 평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을 최적화하고 설계 프로세스 전반의 엔지니어링 결정을 안내하는 종합적인 구조 분석 솔루션을 값비싼 시제품을 만들 필요 없이 제공합니다.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서 설계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솔리드웍스를 통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장하십시오. 업계 최고의 아바쿠스 FEA의 기술을 활용하면 매우 복잡한 물리 문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보조 도구가 학습 설정 프로세스를 안내하여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드론 어셈블리에는 테스트해야 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GPS 회로보드 어셈블리에 중점을 두고 불규칙 진동 분석을 수행하여 비결정적 난기류 부하에 대한 응답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설정 및 계산 시간을 줄이려면 분석에 포함시킬 관심 대상 부품을 선택하고 해당 속성을 정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재료 정의가 포함됩니다. 매트리얼 팔레트를 사용하면 모델을 쉽게 찾고 비교하고 재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맞춤형 재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재료 속성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료 보정 앱을 사용하여 실험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속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시뮬레이션의 충실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속 및 하중과 같은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연결, 패스너 및 접촉 조건을 정의하는 도구를 다양한 연구 유형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 유형에 관계없이 익숙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규칙 진동 분석을 위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및 엑셀러레이션 베이스 모션이 적용됩니다. 자동 메시 생성으로 설정 프로세스가 빨라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수동 메시 방법과 포괄적인 품질 검사 또한 가능합니다. 연구를 해결할 때가 되면 로컬 또는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실행하고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결과 검토 및 공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 영역 전체의 특정 구성 요소를 조사하여 GPS 시스템의 구조가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또 다른 대상은 프로펠러입니다. 기본 진동수 연구는 공진 진동수를 제공하지만 복합 진동수 분석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오메트리와 재질이 비선형적이고 마찰로 유도되는 경우 구조 불안정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시적 동적 솔버를 사용하여 시간적 영역에서 직접 진동을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조건을 매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낙하 테스트를 설정하려면 명시적인 동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른 연구 유형과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드론의 초기 속도와 일반적인 접촉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드론 커버의 스냅핏 조립 공정은 매우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이벤트입니다. 또한 이 연구는 명시적인 동적 연구 유형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플랫폼에서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션 연구 및 결과는 모든 장치에서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비선형 정적 및 동적 연구, 고속 이벤트, 낙하 테스트, 충격, 금속 성형, 불규칙 진동, 가스켓 압축이나 볼트 예압 등과 같은 저속 이벤트의 경우 스트럭처럴 메케닉스 엔지니어 역할은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연결된 강력한 협업 솔루션을 활용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방식을 개선하십시오.